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8일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서거하신 것과 관련하여 유가족과 영국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마가렛 대처 전 총리는 확고한 신념과 원칙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영국을 희망의 새 시대로 이끌었으며 영국의 경제를 되살렸습니다. 또한 마가렛 대처 전 총리는 1986년에 영국 총리로서는 최초로 방한하는 등 한국과 영국 양국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서 조속히 회복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방한 관련 내용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4월 12일 금요일 및 13일 토요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2일 오후에 도착할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어서 양 장관은 18시 15분 공동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주 첫 번째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최근 북한의 위협 고조와 관련한 한반도 정세 및 대북 공조 방안, 그리고 5월 대통령님 방미 등 양측 간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흘 간격으로 연이어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양국 간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양국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영어로 나토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방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너스 포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이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동 사무총장은 대통령님을 예방하고 윤병세 외교장관 및 김관진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합니다. 금번 방한은 1949년 나토가 출범한 후 동 기구의 수장으로서는 최초로 방한하는 것입니다.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의 방안은 북한의 핵개발 노력 및 도발 위협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과 나토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4월 12일 금요일 오후 4시에 한국 프레스클럽에서 언론인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 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의 의의와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과 중국 연구소 간 제1차 전략대화 개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내에 있는 중국연구센터와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간 제1차 전략대화가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비공개로 개최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홍지인 외교안보연구소장을 비롯하여 정부, 학계, 언론계 인사가 참석합니다. 중국 측에서는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장, 성함이 한바오장입니다. 한바오장 국제전략연구소장을 비롯한 정부, 학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